대사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서 인슐레이터는 차량에 발생하는 열이나 진동, 소음 등을 차단하는 모든 부품을 일컫는 것입니다. 엔진의 방음 방열을 위한 후드 인슐레이터, 엔진과 바디 또는 프레임 사이에 삽입하는 엔진 마운트 같은 인슐레이터 등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인슐레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혹은 조수석의 문을 열어서 문틈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보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레이터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몰라 관리가 잘 되질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품의 중요성과 손상되었을 때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내가 오늘 독특하게 생긴 자동차 부품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게 뭐지 하실 거야.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이 되고 있지만 눈여겨 살펴보질 않는 한 이 부품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또 이 부품이 어떤 용도 혹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거야. 이 부품 역시 자동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레이터인데 펜더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순정 부품이고 좌우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대 기아 부품 대리점에서 좌우 한 세트를 14,000원에 구매를 했어. 운전석 혹은 조수석의 문을 열어서 문틈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정상적이라면 핸더 안쪽이 비어있지 않고 막혀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차는 그냥 뚫려있지. 그러니까 이 핸더 인슐레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핸더 안쪽에 장착이 돼서 핸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를 덮어서 가려주는 형태가 돼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이 차의 경우는 노후화가 돼서인지 저 안쪽으로 틀어져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몇몇 많은 분들도 이 인슐레이터가 핸더 안쪽으로 들어가 고충을 겪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라질 수도 또 노후화돼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늘 안에 있는 걸 빼내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줄 건데 결론적으로 핸더 인슐레이터는 차량의 주행 중에 핸더 패널과 필러 아우터 패널 사이로 바람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 그리고 엔진룸에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착이 된 부품이야. 간혹 겨울철에 주행 중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무릎이 시린 경우도 이 부품의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는 거야. 교체나 새로 장착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장착해봐도 좋을 것 같아. 타이어를 탈거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영상에 잘 보이도록 타이어를 탈거를 했어. 다음 휠하우스 커버의 볼트를 풀어 커버를 반쪽만 탈거를 해준 다음 원래 있던 한쪽에 휀다 인슐레이터를 빼내 제거하고 나는 새 휀더 인슐레이터 한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좀 더 견고하게 고정이 되게끔 했어.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맞닿으면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휀더 인슐레이터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눌러서 고정을 시키면 되고 다시 휠하우스 커버와 타이어를 장착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문을 열어서 확인해보면 휀더 안쪽이 잘 막혀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모르고 또는 무관심했던 부품이라서 그 역할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한 운전을 위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직접 장착이 어려우시면 저렴한 부품이니까 가까운 카센터에서 타이어도 점검 받으시면서 장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